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지난 8월부터 100일 판매사 작전 그리고 1000일 1000만 원 작전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에 그 목표를 달성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더 빨리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보다 더 늦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구체적인 목표와 정확한 기간이 없으면요 마냥 늘어져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건 이게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라 만사가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육체 노동부터 높은 정신 노동까지요 정확한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대학원에서 이 박사과정 박사학위를 이수할 때도요 내가 언제까지 논문을 써서 통과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 주면 받지 뭐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주나 그걸 안 줘요. 자기가 어떤 나는 3년 내 논문을 통과시키겠다 나는 4년 만에 논문을 통과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면요 딱 그 기간은 되지 않더라도 그 금방에 돼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 없이 공부가 논문이 완성되는 대로 제출하지 뭐 이런 사람은요 끝까지 제출 못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하면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고랑이를 그리려고 노력을 해야 고양이라도 나오지 애초에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 쥐밖에 안 나와요 그건. 그래서 이런 목표를 정하고 뛰어야 됩니다. 자, 그 저 제목이나 좀 비춰주세요. 오늘 강의 애터미 인재입니다. 애터미 피플. 우리가 삼성에 계셨던 분들은 삼성맨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삼성맨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구태여 설명 않더라도 아 저분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일처리가 꼼꼼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얼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조직이나 대학이나 또는 저명한 이 기업들은요 무슨 무슨 맨 그러면 아 어떤 사람들이겠다 하는 이미지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터미를 하는 사업자들이면 애터미 맨 저는 맨 처음에 이 영문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붙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삼성이나 이런 기성 조직은요 선발해서 뽑아서 일정 훈련을 거친 다음에 매닝을 했고 그 다음에 매년 들어온 사람들이 통상은 나이가 비슷하고 전공이 전부 같고 일정한 자격 기준을 거쳐서 남녀 구분해가지고 딱 뽑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매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애터미라고 하는 조직은 진입과 퇴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맨이라고 할 수가 없고 피플을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피플이라고 붙였습니다. 피플이나 맨이나 똑같아요. 맨은 남자가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그게 자 그래서 이 우리 IMF 때 그 D일보에 칼럼이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그 칼럼의 내용인 즉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의 사원들이 사원 교육을 받는데 이런 강당에서 사원 집단 교육을 받는데 독사가 들어왔다. 독사가. 독사를 보고 하는 행동이 회사마다 다르더라. A 회사는 먼저 보는 놈이 의자근 책상은 집어 던져가지고 때려 잡더라. 이게 어떤 회사인지 알겠죠? 뭐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아무거나 몽둥이든지 의자든지 아무거나 내리쳐가지고 잡더라. B라는 회사는 독사가 들어왔는데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우리 회장님께 물어보자 뭐라고 그러는지 우리 회장님께 물어보자 이런 회사가 있더라. 그 다음에 한 회사는 독사가 들어왔는데 똑똑한 놈이 잡겠지 어떤 새끼가 잡는가 보자 하고 앉아있더라. 완전히 냉소주의. 그러니까 자기들 패거리끼리 해먹는 회사는 다른 사람은 너희 똑똑한 놈들이 해봐라 난 모르고 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 회사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잡는 게 효율적인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때려잡더라. 여기 아마 삼성일 겁니다. 그렇죠? 한 회사는 분명히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다고 계속 우기고 있다. 계속 우기고 있다. 위기인데 위기라는 걸 느끼지 못한다.
기회가 왔는데 지금 때려잡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계속 우긴다. 이게 문화입니다. 기업의 문화예요. 그 리더의 리더십 정신과 그리고 그 회사가 뭘 다루냐에 따라서 그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렇죠? 그 문화가 형성돼요. 자, 독수리 우화를 서두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독수리 우화. 독수리는 그 수명이 인간과 비슷하게 70년이라고 그럽니다. 오래 살지요, 새치고는. 오래 살아요. 그런데 한 40년 살고 나면요, 거기서 죽든가 살든가 둘을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40년 살고 나면 이 부리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게 너무 앞으로 이렇게 굽어가지고 사냥하기가 좀 힘들대요. 그리고 발톱도 날카롭게 생겼는데 발톱도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굽어가지고 그러게 되고 또 날개가 너무 낡아가지고 무거워서 날개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요. 그런 경우 독수리는 먹이 사냥을 못하면 죽습니다. 야생 동물이고 맹수들은 먹이 사냥 못하면 죽는 거죠. 우리 인간은 부모님이 좀 연로하시면 자식이 봉양을 하지만은 짐승들은 안 그래요. 쥐 잡아서 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냥은 먹이 사냥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독수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굶어 죽든가 안 그러면 바위에다가 이 부리를 찧어가지고 그 낡은 부리를 띄어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새 부리가 길어나도록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리고 부리가 길어나면 그 부리로 낡은 발톱을 뺀답니다. 발톱을 빼면은 새 발톱이 다시 나온대요. 그러고 나서 발톱이 나면은 낡은 이 깃털을 뽑아버리면 새 깃털이 나서 다시 30년을 아주 활기 있게 살 수가 있다.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30년을 더 살려면, 근데 그 기간이 한 6개월 걸린대요. 30년을 더 살려면 그런 환골탈태의 기간을 거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거쳐야 된다. 그거 안 하면요. 거기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60세 정년 퇴임을 한다고 치더라도요. 30년 더 사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의학의 발전 속도로 보면 아마 100세까지는 사셔야 되고 무지무지하게 재수 없는 분은 120세까지 이렇게 사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환골탈태를 하시던가 독수리처럼 더 사시려면 활기 있게 사시려면요. 그럭저럭 수명만 연장하시려면 그대로 사시던가 둘 중에 하나. 그건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독수리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환골탈태 다시 말하면 이 사고방식을 갑자기 아주 고통스럽게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음 생을 활기 있게 살 수 없다는 게 독수리 우화예요. 독수리 우화입니다. 그 다음에 예, 인재가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 지금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지식정보화 시대인데 인재가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생산요소는 세 가지로 칩니다.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치는데 노동 중에서 옛날에는 육체 노동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정신 노동이 필요하다. 인재가 가장, 이것은 지금 경영학자, 경제학자 아주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 부자가 된 분들은 대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여러 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자가 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최근에 부자가 된 세계적인 부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부자, 국내에서 갑자기 최근에 부자가 된 사람은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빌 게이츠. 이 양반 뭐 땅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계 제일 부자거든요, 지금. 예. 최근에 데이터 보니까 재산이 72조인가 그렇더라고요. 워싱턴 시애틀에가 본부 하나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만뒀죠, 지금. 그만뒀어요. 완전히 예, 자기 몸 하나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한번 좀 보세요. 워렌 버핏. 이 사람 버핏 헤드웨이라는 조그만 회사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투자회사죠? 주식 투자, 증권 투자, 그 다음에 기타 어떤 예, 투자회사입니다. 빌 게이츠 다음에 부자입니다. 보니까 재산이 60조더라고요. 1조가 얼마나 되는가. 그거 세고 있지 마세요. 못 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세도 못 세요. 돈 그거 주시면, 돈 드리면 못 세요. 도저히 셀 수가 없어요. 1조 못 셉니다. 여러분들. 못 세요. 자, 이게 마크 주커버그.
이게 지금 저 페이스북 있죠? 만든 놈이에요. 만든 놈이라고 해도 이제 27살이니까. 재산이 30조더라고요. 뭐 땅이 있나 공장이 있나. 완전히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자, 예. 해리포터 아시죠? 조한 로링. 이게 미혼모 해가지고 딸 하나 데리고 일주일에 15,000원 그 생활지원금 받아가지고 살던 아줌마야.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해리포터가 지금 팔린 게 한 4억 5천만 권, 4억 5천만 부 정도 팔렸고, 영화 지금 7편까지 다 찍었죠? 영화 수익만 한 70억 불. 70억 불. 그러면 한 7조, 8조 되죠? 그래서 세계 단 5년 만에 그 표현 보니까 From Rags to Riches 그랬더라고. 거지에서 부자로. 이 형은 5년 만에 그렇게 돼요. 5년 만에. 그런데 이게 원고를 써가지고 대형 출판사 12군데를 보냈는데 다 리젝트 됐어요. 거절. 그런데 미국 출판사에서 그 책을 읽어보고 아 이건 어마어마한 책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인쇄를 무려 출판도 하기 전에 1억 2천을 보냈어. 10만 부를 보냈다며. 10만 부를. 미국 출판사는 즉각 알아본 거야. 아 이건 엄청난 책이다. 그러니까 그 12개 출판사나 그 조그마한 출판사가 이 가치를 알아봤다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잠을 돈방 속에서 자겠죠. 안 되는 거지 이제. 미국에서 가버렸으니까. 그래서요. 그 가치를 어떻게 알아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바뀌어요. 지금 조한 롤링은 지금 세계 가장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죠. 약 1조 5천억 정도 되니까. 한 성을 샀죠. 성을 사가지고 딱 타고 다시 결혼하고 살고 있죠. 자,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고 쫓겨났어요. 그러나 지금 세계에 많은 돈들, 최대 금융회사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고, 최대 출판사,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전부 유대인 겁니다. 경매시장,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도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 뭐 가지고 있어요? 땅 가지고 오나 건물 가지고. 탈무드를 보니까 유대인 엄마들이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킨답니다. 계속 핍박을 받고 죽어라고 집 짓고 농사 짓고 뭐 해놓으면 뺏어가 버리고 불질러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 교육을 시킬 때 우리가 만약 우리 집을 뺏기고 우리 집에 불을 질른다면은 너는 뭘 가지고 가겠느냐? 뭘 가지고 다른 데로 가겠느냐? 그러면 꼬맹이들은 보석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건 작으니까 가지고 갈 수 있죠. 그거 말고 그것도 뺏길 수 있다. 그것도 없어질 수 있다. 도저히 뺏어갈 수 없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지식이다. 네 머리에 가면은 어디든지 너는 살 수 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네 몸뚱아리가 네 자본의 전부다 그 말이. 땅도 필요 없고 건물도 필요 없고. 예. 언제 뺏길지 모른다.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몸뚱아리가 자본이란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전형적인 이제 몸뚱아리가 몸인 분들이 요 애터미 사업자들이에요. 우리 몸뚱아리 자체가 자본이기 때문에 이게 미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산성 있게 하면은, 즉 생산적인 높은 자본으로 만들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시대 변천과 요구되는 인재.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농경시대, 산업화시대, 지식정보화시대. 자, 농경시대. 자, 농경시대입니다. 농경시대는 수평, 요거 일자형 인재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자형 인재라는 건요. 광범위한, 다시 말하면 건전한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일평생 지식인 대접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농사 짓는데 뭐 고도의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없어요. 이 시대는요, 고도, 뭐 기술 진보, 그 기술 수준이 그렇게 높지 못하고, 그리고 지식의 진보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대학을 나오면 평생 지식인 대접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대학 졸업장. 이렇게 평범한, 광범위한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생산성이 높았어요. 자, 그러다가 산업화 시대가 되니까 이제 그런 평범하고 넓은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요. 전문성이 있지 않고서는 생산성이 거의 없어요. 전자면 전자, 기계면 기계, 화학이면 화학, 자동차면 자동차, 깊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일자형 인재면 됐습니다. 일자형.
그러나 지식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그것까지는 안 된다. 전부 지식이 지금은 융합돼요. 하나로 합해집니다.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는 기계공학 분야입니다. 그런데 기계공학만 가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집니까 지금?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그다음에 이 타이어, 그런 화학공학, 이게 유리, 이게 전부 합해지지 않으면 자동차가 나오질 않아요. 거기다 지금은 바이오 기술까지 다 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체공학까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십자형이라는 것은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라도 폭넓은 교양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십자형. 미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 인문과학을 합해버린 거예요. 융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요거 이제 요거예요. 요거 애터미도 바로 이렇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형 인재라고 통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를 도요다 상차 아시죠? 그걸 T형, 도요다 T를 따서 도요다에서 T형 인재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에서도 통상 T형 인재라고 그러고 세계적으로 유행하기는 T형 인재라고 불러요. 똑같아요. 수평적으로 광범위한 폭넓은 상식.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 요게 없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계공학자가 암만 기계를 성능적으로 좋게 설계해도 미학자가 보건대 디자인이 엉망이면 안 팔린다. 그런 말이에요. 안 팔린다. 그런 말이야. 요즘 누구 기계 성능 보고 사는 놈이 어디 있어요? 디자인이 좋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인문학이고 이게 미학이고 예술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합해지지 않고서는 비즈니스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애터미 인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A형 인재, A형 인재가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자는요 마침 이게 사람인 자가 이렇게 생긴 가로막대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람이 서로 기대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됐는데 서로 기대고만 살아서는 안 되고 이게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나. 소통. 소통이 이루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협력을 해서 하나의 초유기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A형 인재인데, A형 인재,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치 사다리 모양으로 돼 있어요, A자가. 그래서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이 가로막대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이 가로막대가 다시 말하면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해. 자, 그래서 이쪽으로는 폭넓은 상식이 필요합니다. 리버럴리스트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 일반 기업의 격리 담당자는요. 격리만 잘하면 됩니다. 사실은. 왜? 그 사람이 다른 협력업체와 만나도 격리하는 사람만 만나요. 다른 마케팅하는 사람 그렇게 잘 안 만나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 사업자는 어떻습니까? 불특정 다수를 만나야 돼. 누가 자기의 고객, 다시 뭐 고객이 될 줄 모르고 리크루팅 상대가 될 줄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할 줄 몰라. 그래서 이런 리버럴리스트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수평적으로는 폭넓은 상식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가질 것이냐? 계속 교육에 참석하고 스폰서 미팅, 그 다음에 어떤 파트너하고 미팅, 교류, 가통 그런 것에서 지식을 얻는, 상식을 얻는 거예요. 관심만 있으면 돼요. 관심만. 지나가는 간판을 보더라도 관심 있게 보면 자기 지식이 되고 상식이 됩니다. 아무 관심 없이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리버럴리스트가 되지 않으면요. 이 다양하게 아주 천차만별의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우리로서는 애터미 사업자들로서는 상당히 큰 컴플렉스를 갖는, 제한사항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되느냐? 이쪽이셔야 돼요. 이건 전문지, 스페셜리스트예요. 전문지식. 마케팅. 그리고 애터미라는 제품. 그리고 애터미라는 사업. 요런 것에 대한 또는 소비자 행동, 소비자 심리. 어떻게 하면 자기 라인을 펼쳐나갈 수 있느냐? 성공의 8단계 등등은 자기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다 하는 게 아니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스페셜리스트. 이게 이제 무지무지 중요해요. 다른 게 소통, 커뮤니케이션. 절대로 혼자 이 사업에 성공하기는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는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면요.
유기체를 형, 초유기체를 형성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용 빼는 재주가 없어도 있어도 성공 못합니다. 성공 못해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협력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폭넓은 교양 그리고 전문 지식도 협력을 통해서만 인포메이션과 지식이 지식 교환이 가능해요. 지식의 특징은요.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자본이나 노동하고 다르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식은 남을 주면 줄수록 그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아진다 그랬어요. 일반 재화는 그렇게 안 돼요. 남을 주면 적어져요. 그런데 지식은 서로 교환하면 몇 배가 돼요. 자기 것이 안 없어지고 몇 배가 돼. 자, 그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 협력이 가능해야, 협력자가 돼야 초유기체가 되고 거기서 집단지성이 나옵니다. 요 집단지성은 중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지를 모으면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혼자의 생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지성은요, 집단지성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능가하지 못해요.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시너지 효과는 하나 플러스 하나가 둘 이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셋도 되고, 넷도 되고. 이게 우리 힘이 합해질 때에만 가능해요. 합해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역시너지 효과는 하나 플러스 하나가 둘이 되는 게 아니라 1.5밖에 안 되는 걸 역시너지 효과라고 그래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즉 통제를 하거나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면 역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세계적인 이 학습 조직 이론의 대가인 생계 피터 생계라는 양반이 한 소리가 그거예요. IQ 160짜리를 모아놓은 회사에서 어째서 나오는 성과는 IQ 60밖에 되지 않을까? 이게 개별 행동을 하니까 그렇단 말이야. 야, 이거 니까지는 뭐 알아? 내가 더 알아. 이렇게 하면 IQ 160짜리를 모아놔도 나온 성과는 IQ 60밖에 안 된다. 그런데 IQ 100짜리가 모아서 일을 협력, 초유기체를 형성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하면 IQ 200 이상 나온다. 그런 말이 지금. 그건 이 학자들이 계속 연구에 의해서 지금 나온 결론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협력이 최선의 전략이다. 이건 지난 석세스대 몇 개월간에 제가 게임 이론을 했는데요. 모든 게임 이론 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어떻게 게임 전략을 세우는 게, 이건 우리 인간사가 게임이니까요. 가장 좋은가. 다시 말하면 그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소득을 얻는가, 이득을 얻는가 하는 게임 이론이 있습니다. 협력을 우선으로 하는 전략이 가장 좋았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배반하는 전략은요, 가장 성적이 안 좋았어요. 자, 금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협력, 커뮤니케이션을 왜 우리가, 협력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초유기체를 형성해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는. 금난지교는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역 계사편 상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인 동심,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단금, 리는 날카로울 이 자입니다. 그 날카로움이 쇠를 자르고, 쇠를 딴따죠? 쇠를 자르고. 동심지연, 그 다음에 같은 마음, 동심에서 나오는 말은 기치열한, 그 향기가 난과 같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이 같고 같은 말을 하면 쇠도 자르고 아주 난처럼 향기로운 그게 나온다. 이 금난지교. 그러니까 이게 협력을 하면 그만큼 힘이 세진다. 그런 말이에요. 파워가 세진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역지사지를 해야 됩니다. 협력을 해서 폭넓은 교양, 상식,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가지는데 두 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역지사지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역지사지는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꿀 역자, 땅지자니까 입장이에요, 입장.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네가 당신이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당신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머리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건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역지감지, 이 말 없어요. 내가 만든 겁니다. 가슴으로 느껴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가슴으로 느껴봐야 된다. 이게 마음 공부예요. 머리 공부, 마음 공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잘 몰라요. 잘 몰라. 역지, 행지.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네가 해보라 그 말이야. 맨날 저 사람 강의를 왜 저렇게 해? 그럼 네가 해보라 그 말이야. 네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네가 해보라고 말이야. 이놈 왜 운전을 이렇게 해? 그러지 말고 네가 해보라고 말이야. 얼마나 힘드는지 서로 그 사람이 행동하는 또 같이 가서 팔아보라 이 말이야. 앉아서 말만 하지 말고 같이 행동을 해야 저 사람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지사지 맹자는 맹자에서 나온 말은 역지사지인데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고 역지감지 마음으로 느껴보라. 저 사람의 입장 지금 현재 생활이 어렵고 얘들은 많고 그 다음에 호구지책이 어렵고 이런 것을 네가 마음으로 느껴보라. 너도 옛날에 그런 적이 없느냐. 그것만 하지 말고 같이 뛰어봐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역지사지하고 역지감지하고 그리고 역지행지해서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하나로 뭉치면은 초유기체가 되고 아마 천일 이내에 전부 다 월 소득 천만 원이 될 겁니다. 안 될 분 있나요 혹시? 네. 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